미영 씨, 그거 아니잖아요. 화려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그런 자세 나와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그 뭐죠? 슈아는 여태까지 들어본 한글 이름 중에서 제일 예뻤던 이름이 뭐야? 슈아. 너는 샌드위치랑 햄버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 모양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 모양은 다르지. 만든 사람도 다르지. 그건 그렇지. 지금 슈아가 생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많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해볼게. 잠깐만, 이거 먹으면서 하자. 기다려봐. 하쿠와 마타에게 한 가지씩 말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하쿠라 마타? 하쿠는 너무 오바해서 하쿠야 오바하지 마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듣게 하고 싶다고? 응, 듣게 하고 싶어. 마타는 인여에 대해 좀 지차가 있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칭찬 없어? 칭찬 없... 아, 있어요 있어요. 다 착해요. 다 제 말 잘... 아, 다 이해하는데 그 나쁜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언니? 눈사워? 눈사워? 잘해? 나 눈사움 진짜 못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일단은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 어색하면 안 돼. 그리고 감정 있으면 안 돼. 그냥 나무에 생각해야 돼. 하나, 둘, 셋. 너 왜 그렇게 봐? 우참이라는 말 알아? 몰라. 시작.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 길 있잖아. 여기 통과하면 2033년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북극과 남극 중에 어디를 가고 싶어? 북극? 언니는요? 나는 서울. 서울?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벌써 18년 전 당신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당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숨기로 했어요. 바로 여기 말이죠. 이곳은 안정한가요?
어? 지금부터 당신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좋아? 가보자. 모든 도시가 다 망가졌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게임인 것 같아. 이해됐어. 드디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청년이 여행용 캐리어를 옆에 두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안녕, 혹시 동대문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니? 이런 상황에선 나는 무시. 무시? 어어. 청년은 당황해하며 당신에게 손짓합니다. 바깥보다 차갑게 식은 텅 핀 창고 안에 벽에 기댄 기댄 채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아지다. 큰 리트리버 한 마리가 사람의 옆에 지키듯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는 앉은 채로 혀를 내밀고 헥헥거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 강아지가 옆에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옆에 있었대. 그러고 너를 봤잖아. 널 보고 이렇게 했대. 당신이 사람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리트리버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는 처음이야. 이렇게 글로하는 게임. 나 그런 거, 이런 게임 좋아해요. 좋아해? 네, 왜냐면 제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달라요. 그니까. 이게 뭔가 되게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려져. 너무 신기해. 맞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오늘 별로 없으니까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 다음에 하고. 내가 이게 아까부터 계속 해보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사실 멍을 때렸잖아. 멍을 때리는 우리 모습도 좀 궁금하지 않아? 원래 안 이러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멍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멍을 때려보자. 그래서 서로 찍어줘야 돼 그러면. 알았어. 멍 때려. 찍고 있어? 어. 시작. 2, 3, 4, 5, 6, 7, 8. 시작할게. 하나. 둘. 멍 때려야 된다니까. 알았어. 다섯. 여섯. 아홉. 열. 얘만 예쁜 척 했는데 저 뭐가 돼요? 어때? 예뻐? 오늘 멍 때려보니까 어땠어? 신기했어요.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오늘 얌전하지 않았어? 맞아. 진짜 저 슈아의 텐션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멍을 때릴 일이 잘 없잖아.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이 모습이 또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 슈아의 이렇게 정적인 모습. 그래서 내가 너무 남기고 싶거든. 그래. 이 순간을. 하나, 둘, 셋. 나 예술 해볼게. 알았어. 오케이, 하나.